자,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다시 세상으로입니다. 왜 다시 세상으로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전에요,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대, 30대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물음에 무려 40.4%의 청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청년 10명 중에 4명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이 물음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기독 청년들이 61.7%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청년 10명 중에 6명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위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주위에 별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식은요, 우리 기독 청년들만의 인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많은 기독 청년들이 성경적인 가르침과 현실의 삶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독 청년들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적 가르침을 현실로 살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선하고 세상의 삶은 악하다, 교회는 깨끗하고 세상은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표어를 우리 재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상으로.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세상의 룸살롱으로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예?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이미 세상에 있었던 자임을 전제로 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시몬을 부르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고 삭개오를 부르셨고 나다나이를 부르셨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디모데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그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독한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아픔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관계의 갈등과 그 아픔 속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강력한 권면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기도 하죠. 부르심의 시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어릴 때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청년의 때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황혼이 되어서야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정말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르심의 방법과 방식과 시기는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 무엇으로부터라는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사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만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삶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서 하십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말하죠. 그래,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시의 제자들만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제자들의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적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중보적 기도를 드리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중보적 기도를 드리면서 했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지금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열두 제자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당시의 열두 제자만을 세상 가운데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장차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는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할 때에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 여기서 나는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생명의 왕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었느냐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과 권위와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각국에서 온 대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요, 그 신분과 권위가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력에 따라서 그의 신분과 권위와 대우가 너무나 달라집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의 대사는요, 대사지만은 중요한 행사에 초청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초청을 받아서 가도요, 헤드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저 구석진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미국의 대사라든지 중국의 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어때요? 중요한 행사에 참석은 물론이고 항상 참석을 해도 테이블에 앉습니다. 헤드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대통령을 이렇게 면담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대사들도요, 자신을 파송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그 국력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다르고 대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통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대사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예교를 맡아보는 최고의 직급 또는 그런 사람으로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 여러분, 이게 사전이 말하고 있는 대사예요. 그러니까 대사는요, 자신을 파송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를 대신하는 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대신하는 그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이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이 확신을 가져야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가난하고 인생이 힘들어도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 부르신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생활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신앙생활의 무대입니다. 보냄을 받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캠퍼스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무대를 교회로 생각하고 기도원으로 생각하고 아주 기도원에서 진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음란과 각종 부전과 미움과 갈등과 반목이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빛이 필요할 만큼 어두운 곳이 세상이고 소금이 필요할 만큼 썩고 부패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도와 이 세상과의 관계는 여러분 불편한 관계입니다. 양과 이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짐승 중에 어떤 짐승이죠? 가장 온순하고 우둔하고 연약한 짐승이에요. 이리는요, 짐승 중에 아주 사납고 간교한 짐승으로서 끊임없이 양을 공격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양으로서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는 양으로 살아라. 그러나 세상으로 나갈 때는 절대로 양으로 나가면 안 된다. 잡혀 죽는다? 이리가 되어라. 더 강한 이리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때 아멘하면 골치 아픈데. 주님이께서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면 늘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음란해도, 이리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미움과 조롱과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흩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오순절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예루살렘의 큰 박해를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강제로 흩어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것은 다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끼리만 뭉쳐있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흩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다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어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그의 후예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교회 출입문을 잠그는 일종의 폐문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퍼포먼스를 한 거죠. 폐문의식, 문을 닫아버리는 의식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흩어진 교회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흩어진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요 예배 이후에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여기 서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벗대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직장에 근무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가 왜 이런 직장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은 소망이 없어요. 또 내가 어쩌다가 이곳에 내팽개쳐졌는가? 나는 이런 사람이 본래 아닌데 꼭 자기 자신이 이 세상 속에 팽개쳐진 인생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어쩌다 이곳까지 와서 살게 되었지? 나는 원래 강남 사람이야. 내 인생의 스타일은 강남 스타일이라고. 근데 내가 왜 어쩌다가 왜 이렇게 외곽에까지 와서 살게 된 거야? 내가 원래 살아야 될 곳은 강남이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탄식만 있을 뿐이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 나는 내팽개쳐진 사람이 아니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셨다는 거지. 주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 지역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 캠퍼스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와 있지?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으로 이곳에 왔다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뭐지? 여러분, 그곳에서 사명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단계로 더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의 단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길거리를 청소하는 환경 미화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 파출부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예?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일을 부여받지 못하고 허드렛 일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곳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볼지 몰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여러분들이 좀 당당하게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세상은 바다이고 교회인 내 자신은 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다싱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은 바다와 같고 교회는 배와 같다.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배는 바다에 있어야 되죠. 배가요 산 위에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폭풍이 와도. 그런데 배가 산 위에 있으면 배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는 언제나 바다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암초를 만나거나 구멍이 뚫려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바다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음란하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판치는 곳, 이리때가 우울거리는 곳, 교회는 그런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별되지 못해서 세상의 혼합주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바다 속에 세상 속에 침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되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나는 보냄을 받은 자야.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흩어진 교회로서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